와, 이제 20일? 그 날 되면 진짜 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술 한잔 하고 들어가요. 현주야, 이길 준비 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퇴근을 바로 보는 다 서럽구만. 저희는 지금 밥 먹고 볼링 치러 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편을 먹었는데요, 저희가 실력을 객관적인 지표로 좀 따져봤을 때 제가 1등이고 현주가 4등이라서 1,4등 대 2,3등. 나 4등이야? 2등이 근데 누군지 정확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야, 2등 내다니. 2등은 접니다. 손을 다쳤어요. 고양이 안고 있다 내려주는데 고양이가 로봇 청소기에 좀 깜짝 놀라가지고 뒷발로 긁혔어. 근데 이래도 내가 이긴다.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도 내가 이긴다. 오늘 보여주겠어. 진짜 치사하게. 근데 손 때문에 졌다 뭐. 아이, 그런 남자 아니죠? 그런 거 없지. 또 해병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핸디캡 가지고도 내가 그냥 이기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링 진 팀이 볼링비랑 이따 집에 와서 맥주 그 상 차리고 안주까지. 헐. 아, 와우. 난 저도 상관없다. 홍보 요리 잘하니까. 나 솔직히 볼링비 내는 건 괜찮은데 상 차리는 거 진짜 싫거든. 저희는 삼겹이 동치미 막국수, 여기 송정 바닷가 앞에 있는 막국수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막국수 먹은 거 5만원 나왔는데 요거까지 볼링에 묻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공짜로 칠 거니까. 설레발 치지 마세요. 반판? 반판에 글라스를 묻어. 파이팅! 파이팅! 친구야! 친구야 가자! 우우우! 친구야 가자! 우우우! 그게 뭐야? 볼링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결전의 장이구만. 자세만 살짝만 맛만 보여줄까요? 자,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친구들아! 가자! 오! 그게 뭐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렇지! 그렇지! 자, 패배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믿으라더만 믿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끄고 딱 한 번만 더 찍어가자. 죄송해요. 아, 싫어요 싫어요. 몸이 너무 마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우리 진 사람들 빨리 요리하시고 맛있는 거 마시러 갑시다. 음료수 이런 거 말고 맥주가 시원하게 그냥 그래, 가자. 근데 또 형 이거 너무 멋지더라.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는데. 야야야, 카메라 켰다. 아, 75,000원이래. 75,000원. 75,000원이요? 바깥까지? 합쳐서 75,000원. 37,500원씩이에요. 빨리빨리들 하시오. 얘 너무 편해. 지금 짜증 많이 나는데요 지금. 마요네즈랑 설탕. 엄마 알아서 찾으세요. 빨리빨리. 그것도 캐치 안 하고 뭐합니까? 내력 터졌어. 내력 터졌어 지금. 아, 권리적 얘기 안 해. 현재 칼 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볼링은 보통 3판 2선 승제 아닙니까? 단판으로 끝내는 아니, 거 오늘 분명히 그렇게 또 치사하게 안 하기로 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촬영한다고 내가 잘 못 친 거야. 형 진짜 없어 보이는 게 분명히. 형 뭐가 다 책임 자기만 믿으라 자기만 믿으라 해놓고. 주디바 여러분 안녕. 동생네 커플이랑 이렇게 볼링이 끝나고 맥주 타임을 가지려고 이렇게 다 상차림을 해봤는데요.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클라우드 실성 사이다 맥주예요. 요게 맥주랑 사이다에 탄산이 어우러져가지고 청량하고 깨끗한 맛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빨리 마셔보자. 빨리 마셔. 나 진짜 지금 너 목이 너무 말라. 와우.
와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또 볼링 끝나고 이렇게 목마른 상태로 마시니까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완전 시원하다. 운동 끝나고 마시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아니 오빠 이거 진짜 라운드 갈때 가져가야 되겠다. 3.2도밖에 안 되거든? 와. 근데 이거는 그죠? 맥주 못 먹는 사람이나 술 못 먹는 사람 마셔도 약간 맛있는 맛. 아니 이거 너무 맛있네. 심하긴 하네 진짜. 약간 진짜 달다구리한 게 딱 내 스타일이다. 혹시 조심해야 된디. 짠짠짠.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뭐 섞어서 만들어 먹기 되게 좋은 맥주거든. 제가 봤을 때 진짜 약간 어울릴 만한 거 있어요. 뭐 약간 토마토 주스 이런 거.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도. 내가 또 다 준비해놨다. 녹슨. 일단 좀 유리컵에다 떠봐서 맛있는 비율을 만드는 사람이 이거 안 치우는 걸로. 맛있게 딱. 진짜 맛있게. 어, 비율 딱 맛있게 타는 사람. 이길 수 있겠나 연주야? 이 손 보이지? 하나. 둘. 나랑 또 우리 처제랑 편 먹고. 예. Yeah. 오. 우리가 레몬 베이스로 레몬? 만들 okay. 거고, 너네가 맥사토. 맥사토 이름부터 이미 저희가 이겼습니다. 맞다. 아, 강렬하다 이거. 맥사몬. 맥사몬. 오. 맥사몬. 맥사몬. 뭐 포켓몬도 아니고 맥사몬이 뭡니까? 와. 와. 오. 정신. 오. 레몬도 준비하셨어. 진짜로 그랬어 한데. 레몬은 저는 조금 많이 넣겠습니다. 와 엄청 쉴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살짝 신맛이 있어야지 맛있지. 아니지.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우리는 맥사토를 만듭니다. 요즘에 TV에서랑 핫하다는. 얼마나 잘 만든지 한번 봅시다. 오 많이 넣는데. 많이 넣는데. 아 많이 넣는다. 아 괜찮다. 아 색 괜찮다 지금. 와 지진다. 와. 와 봤나? 진짜 고수는 눈으로 양을 보지 않죠. 귀로 듣죠. 너무 와 너무 많이 따랐다 진짜. 아 딱 됐어. 야 이거 와, 그냥 토마토 고수 아니야? 너 오 너무 친한 것 같아. 알지? 싸. 딱 맞지? 오~ 딱 맞지? 팀편 들기 없음. 객관적으로 딱 상큼하네. 와. 진짜 칵테일 먹는 느낌이다. 어. 와 이거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이건 너무 심한데? 아, 팔아야 된다 이거 진짜. 아 비율 잘 맞췄다. 맞아. 내 거 맛있지? 근데 일단 레몬보다 솔직히 토마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아니 레몬은 살짝 칵테일 느낌 많이 나고 맥사토는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요. 네. 이건 진짜 맛있다. 와 이건 맛있다. 맞지 맞지 맞지. 신기하죠? 확실히 진짜 뭔가. 신기하죠? 솔직히? 아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난 내 거. 아 진짜? 아 취향이 취향이. 맞지 맞지 맞지. 형 거 진짜 맛있더라. 취향이죠. 우리 맥사토가 이겼다. 친구야 니 잘 골랐어. 어 잘 골랐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운동하고 엄청 갈증 나가지고 축구할 때 먹어줘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갈증 해소용 딱이라니까. 난 토. 너네 결혼 며칠 남았지? 이제 20일? 우리도 4월 초에 했잖아. 근데 그거 우리 4월 6일인데 너희 4월 2일이 결혼 기념일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딱 3년 차 때 너네가 결혼한 거야. 결혼하는데 뭐 안 떨리나? 나 근데 진짜로 청심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난 막상 진짜 딱 그 날 되면 진짜 떨 것 같아요. 이번엔 떨었나 어때? 떨리는 것보다는 내가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진 않을까 그것만 생각. 그래도 아버님이랑 같이 이제 가니까 네. 그래도 좀 덜해. 맞아. 신랑 입장이 좀 떨려. 왜냐면 제일 먼저잖아. 맞아. 저는 그때 술 한잔 하고 들어가려고. 뭐 마실 건지 아세요? 뭐? 질성 맥주. 가볍고 입장할 때까지 좋아요. 아니 이거 뭐든 죽어야겠다. 와 믿기지가 않는다. 나도 아직까지 안 믿긴다. 가족이라니. 가족이라니. 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씨 이것도 ENFJ잖아. 같은 ENFJ. ISFP, ISTP. F가 근데 감정이고. 어, 그치 그치. T가 알파고. 한년 진짜로 감정이 없다? 혜주가 맨정신에 우는 거 본 게 내가 프로포즈 했을 때. 나는 결혼하니까 이게 조금씩 섞인단 말이야 결혼하면. 너네도 같이 살면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생겼을 거야. 우리도 3년 정도 같이 사니까 내가 완전 F였다가 나 옛날에 진짜 많이 울었거든 연애할 때도. 오빠 요즘 잘 안 운다? 그리고 내가 요즘 약간 힘든 거 얘기하잖아? 옛날에는 약간 동기부여 되는 말을 진짜 많이 해줬거든? 요즘은 나한테 약간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거든? 듣고 있으면 약간 섭섭해. 이제는 진짜 이성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구나. 어, 이성적으로. 진짜 조금씩 섞였어. 응, 섞였어. 아~ 난 오빠 만나고 더 울보가 된 것 같아. 아, 그래? 어, 왜냐면 오빠 진짜 많이 울잖아. 아 근데 진짜 찐으로 오빠 진짜 너무 많이 울잖아. 오빠 평생 운 적이 없다. 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잖아? 너무 슬퍼서 내가 조금 눈물이 나. 옆에를 이렇게 쳐다봐 오빠를. 그럼 오빠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쳐다봐. 우리 슬픈 영화 혜주랑 갔을 때 앞을 못 보겠는 거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네. 내가 진짜 막 질질 짰어. 엄청 울었어. 근데 혜주는 진짜 아예 울지 않아. 오빠는 와. 진짜 눈물이 콧물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동생네 커플이랑 볼링치고 클라우드 칠성사이다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요 클라우드 칠성사이다 맥주가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가지고 홈파티용으로도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홈파티 할 때 요 클라우드 칠성사이다 맥주랑 같이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지티바 여러분 안녕. 끝이 안 났습니다. 뭘 또 끝이 안 출발! 출발!